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뭐, 재밌는 편이었는데요. 어제가 1년 전 같다. 1년 전이 어제 같다. 근데 이제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가 1년 같다. 1년 전 같다. 그러니까 1년 전이 어제 같다 하니까 같은 것이 아니냐, 같다로 이어지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네. 같다는 뭐뭐 같다, 뭐뭐 비슷하다, 같이니까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그래서 A와 B 같고 B가 A가 같으니까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읽어보면 뉘앙스가 다르죠. 네. 자, 학생이 느끼기엔 어떻게 걸렸죠? 어제가 어제는 잘 비유. 잠깐만요. 어제가 뭐라고요? 어제가. 어제가 1년 전 같다. 이 첫 번째. 어제가 1년 전 같다. 이 첫 번째. A는 뭐라고요? A는 A가 B다. 뜻이 뭐라고요? 어제가 1년 전 같은 것은. 뭔가 좀 어제가 좀 길었던 것 같은. 어제하고 길었다. 그럼 왜 그렇게 느끼죠? 왜냐면 1년 전은 비교적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이라는 것은, 자 그럼 말할 때 이렇게 봅시다. 네. 어제는 이때고. 네. 1년 전 같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1년 전이라고 치면 어제가 1년 전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말하는 기준시는 언제죠? 어제, 이쯤이죠, 어제. 어제 말했어요, 이거는? 오늘. 그럼 현재죠? 네. 현재를 생각을 했더니, 현재는 어제가 뭐렇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1년 전처럼 길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네. 이게 A 문장이고. 자, 그러면 B 문장은 뭐죠? 1년 전이 어제 같다. 1년 전이 어제 같다. 그럼 무슨 뜻이죠? 1년 전이 어제 같다라는 뜻은? 너무 짧았던 것 같다. 아, 그렇게? 네.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현재죠? 네. 현재에, 그죠? 그러니까 어제가 이걸 표현하니까 1년 전 같다. 늦춰진다는 거죠? 길어진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1년 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땡겨서 어제 같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생생하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뭐라고요? 1년 전처럼 까마득해. 어제가 1년 전처럼 까마득해 갖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죠? 네. 요거는 뭐라고요? 1년 전이 어제 같으니까 이게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서로 다르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착각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직유법에 얽매여서 A와 B다. A는 B 같다. B는 A 같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순서를 바꿨을 때 이 학생이 이걸 오해한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현재라는 기준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왜 이게 이거 같다고 했느냐. 어제가 이거 같다. 1년 전에 어제 같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당김으로 해서 뉘앙스,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같은 표현이냐. 표현법, 수사법으로 직유법은 같죠? 네. 직유법은 같은데, 직유법이란 표현법은 봤지만 이 비율에 쓰였을 때 효과는 달랐죠? 네. 왜 그러냐면 A가 B 같았을 때 A는 B 같죠? 네. 그러면 달 무슨 달? 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달이 뭐라고요? 직유법으로는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 달 중에서 쟁반이라는 속성을 부각한 거죠? 네. 달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니까 둥근을 부각한 건데, 네모난 쟁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둥근을 부각한 건데, 이 달인데 초승달이라면 둥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A가 A에 있는 속성 중에 어떤 하나를 그 비유를 하면서 B에서 뽑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B는 뭐라고요? A의 여러 개 속성 중에 대표 속성을 뽑았죠?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라는 속성 중에서 1년 전 같다는 아주 오래된 어렴풋한 특성. 네. 굉장히 1년 동안 있는 여러 일들이 많았다는 특성. 어떤 걸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제에서 뽑아낸 특성이 오래전 기억, 오랫동안의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1년 전이라는 오랜 기억을 어제 같은 생생한 기억으로 뽑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직유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했어요. 네네. 돼지 같은 녀석. 저 녀석은 돼지다. 근데 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됐을 때는 녀석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럼 돼지의 특성 중에 하나를 뽑아낸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욕할 때는 그렇게 하죠. 아유 지저분해 이렇게 하는데 돼지는 상당히 깨끗한 동물이거든요. 뚱뚱한 녀석 했을 땐 속성을 하나 뽑아낸 거죠. 돼지 같은 녀석 하면서.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돼지의 속성 중에 한 가지를 여기다 입혀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가 1년 전 같다죠? 네. 같다니까 요 속성, 이 1년 전이란 속성 중에 하나를 어제에다 입혀준 거고. 네. 그죠? 1년 전이 어제 같다, 같다가 여기에 붙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어제라는 속성을 1년 전에다 입혀준 거잖아요. 네. 이해했나요? 네. 그러니까, 아, 직유법이라는 것은 이 돼지 같은 녀석이면 이 돼지의 속성 중에서 뭐 이거를 이 돼지 같은 녀석, 귀여운 녀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돼지를 귀여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돼지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같은이 붙으면서 여기다 뽑아서 이 녀석에다가 이 사람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같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어제에 있는 속성 중에 어떤 것들을 여기다 입히고 여기는 뭐라고요? 1년 전이라는 속성 중에 특이한 네. 것들을 여기다 입히니까 그렇죠? 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방향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유법은 같지만 그죠? 네, 네. A 같은 B인지 B 같은 A인지에 따라서 그쵸? 네. 기본적으로 A 같은 B라면 B의 속성인데 B의 속성을 A의 속성을 가지고 뽑아서 넣은 거고 요거는 A를 표현하는데 B의 속성을 뽑아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뉘앙스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표현법은 같아요. 같은 표현, 직유법.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가요? 이 같은이 같다는 이렇게 완전히 같다도 있고 유사하다도 있고 합동이다도 있고 그죠? 닮음이라도 있죠. 이렇게 네. 수학으로 치면. 네. 근데 국어에서 이 같은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더 자세하게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거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라고요? 직유법이라는 점이죠. 네. 그 차이점은 뭐라고요? A에서 B를 갔냐, B에서 A를 갔냐처럼 이거는 뭐라고요? 아주 길게 느껴진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아주 짧게 갔지, 뚜렷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차이가 있죠. 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국어 문제인데 이렇게 직유법을 심화하는 문제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